이상한 변호사 우영구를 재밌게 보고 있는 판사 백설아입니다. 박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고래 티셔츠도 샀습니다. 제 이름은 백설아. 똑바로 읽어야만 백설아예요. 응?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인도인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아요. 아, 아쉽다. 내가 니 오니가 아니라 오리오였으면 나도 거꾸로 읽어도 오리오인데. 거꾸로 읽어도 오리오? 아? 오오오오 오리 코딱지? 오리 코딱지면 재밌겠다. 응? 근데 너네 무슨 일로 저희 부르셨습니까? 진이 파악을 해주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난 억울해. 내가 만든 거라고. 창제 숙제로 내려고 했는데 박세인 누나가 가져갔어. 창제? 창의 재량 수업이야. 아, 니께 아니라고 내 거라고? 내가 생각해낸 거야? 내가 생각해낸 거야. 종이 비행기 접다가 생각해낸 거라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세하게요? 언제 일어났던 일이죠? 어제였어요. 저는 종이 접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긴 종이 비행기를 만들 거야. 그러면 엄청 길게 날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만들어 보지? 꼬다리가 없으면 더 잘 날릴 수가 있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볼까? 이거 잘 봐. 여기다 이렇게 끼면 헥헥헥헥 엔젤이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준비 출발. 오, 위로 올라가잖아. 와, 재미나. 헥헥헥 창제 숙제 때 이거 내야겠다.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 이야, 오비키. 박세인 누나, 오바키 누나 지금 집에 없어. 그래? 너 뭐해? 누나 이거 봐라. 슉슉슉 앞으로 가는 오리온 캐캐캐. 이 앞으로 가는 오리온의 창제 때 낼 거야. 캐캐캐. 재밌겠잖아? 나도 창제 숙제 해야 되는데. 아, 캐캐캐. 재밌겠지? 아, 배 아파. 화장실. 진짜 기가 막혀. 저 악마 박세인 누나가 제 거 가져갔다고요.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바로 집에 갔어. 갑자기 김밥을 드세요? 김밥은 언제나 정직해요. 속이 훤히 보여서 예상치 못한 식감에 놀랄 일이 없죠? 김밥은 떡볶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건 인정. 아니면 컵라면. 개개개. 그리고 난 훔치지 않았어. 그건 노인정. 아니라니까? 변호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억울하다고요? 그렇다면 박세인 씨는 앞으로 가는 박세인을 언제 생각해내셨습니까? 저는요? 뭐, 이것저것 접어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누나. 어제 내 거 보고 재밌겠잖아? 라고 했잖아. 그때 내 말은 같이 게임에서 대결하면 재밌겠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에이, 변호사님, 증인 신청합니다. 증인 신청이요? 누구죠? 오바키 누나요. 인정합니다. 증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뭐야? 대박이네. 지금 모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증인은 어제 오후 12시경에 뭘 하고 계셨습니까? 어제 12시면 아, 친구들 오면 몰카 하려고 집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몰카요? 네. 아하, 박세인 그래서 불렀는데 제가 늦는 바람에 이렇게 어긋났어요. 이? 날 속이려 했더니. 오비키, 너 가만 안 둬? 아, 그럼 오비키 씨는 오리온 씨가 창제 숙제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까? 네, 뭘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냐? 이랬더니 숙제 낼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언제였죠? 그때가 아마 어제 오후 1시쯤? 그때쯤이었어요. 그렇군요.
잠깐만요. 쟤네 둘은 가족이잖아요. 맨날 짜고 둘이 저 골탕 먹인단 말이에요. 골탕은 무슨? 너가 먼저 우리 괴롭히니까 그러는 거지. 그럼 당하고만 있냐? 뿡뿡. 내가 뭘 괴롭혀? 봤죠? 지금도 둘이 죽이 척척 맞아서 적기야 걸리는 거. 제가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삽니다. 와. 지금 박세희 씨의 그런 흥분한 행동은 이 재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발견한 거라고 내 거라고? 억울하네. 내 거라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 확실한 증거? 아. 열받아. 오비키 씨. 네? 어제 몰카를 하기 위해서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셨습니까? 방에... 네, 설치했어요. 어? 카메라! 그렇다면 그 카메라에 뭐가 찍혔는지 증거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제 폰에 있어요. 아, 오밖에 눈 없는 내 세상 다 캐캐캐. 아, 만들어 볼까요?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해볼 거야. 거봐! 누나가 가져간 거 맞잖아! 와, 마침 몰카를 하려고 해서 다행이다! 숙제는 내야 되는데 도저히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고. 창의적인 생각엔 항상 고통이 따르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오마이비키 제작자도 항상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오키님들이 재밌게 봐주신다면 그때 오는 뿌듯함이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죠. 우리 온걸 보자마자 너무 갖고 싶어져서 그만. 휴, 밝혀져서 다행이다. 박세희 누나, 이번 숙제 조별로 해도 되는데 내가 누나 껴줄까? 뭐라고? 대신 누나는 영상 만들어서 발표 때 같이 제출하면 어떨까? 오, 그럼 되겠네. 야,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착하게 구는 거야? 진짜 승자는 똑같이 복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하게 돌려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암컷 고래는 수컷 고래와 수영 경주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누구 말이 더 빠른지 경주한다. 자, 말 잡아봐 둘 다. 암컷 고래는 준비 시작. 에이, 왜 안 되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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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제 됐네. 사고. 에이, 왜 안 되는 거야? 사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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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제 됐네. 이겼다 이겼어. 아, 졌잖아. 캐캐캐. 찍었다. 너네 이걸로 숙제 내기 하면 되겠다. 박세인, 내가 너 이거 보낸다, 영상. 그래? 세상에는 지고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오키님들도 져주고 이기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우리 고래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저 같은 판사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발명품 되찾기 대성공!